이제는 함께 모른 척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함께 같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시대죠. 아빠는 일 나갔어? 제가 그분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게 그때그때마다 바늘이 되니까 제가 혼자 됐다는 것보다 저를 더 위로해 줄줄 알았는 사람들이 더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, 굉장히 받은 상처가 가족들이 큰 건데, 아이와 둘이 살지 걱정을 하는 엄마 이야기를 또한 들었습니다. 무심한 듯 날아오는 날카로운 편견에 마음을 많이 다치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요. 미혼모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. 진짜 희망 속에 살아요, 요즘. 다양한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사회적 편견 또는 제도적 미비로 양육이 더 힘들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. 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돕고 아이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고 발전하는 것입니다.